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또 5월은 부처님 오신 달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보나 아주 좋은 계절인데 또 우리는 이렇게 화엄살림을 개설을 해서 변함없이 법당을 꽉 메워주셔서 무엇보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스님의 힘으로 내가 공부되고 또 그것이 내 공부가 또 딴 사람에게 전념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공부하게 하는 그런 아주 상승 효과를 서로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치를 화엄경을 통해서 또 우리 깊이 깨우치게 되고 또 그러한 이치가 이 우주의 존재 원리라고 하는 것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저 태고종 스님들, 법화종 스님들, 기타 또 다른 종파 스님들 이렇게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제일 고맙습니다. 저기 젊은 태고종 스님은 3년 전부터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아주 내 방에도 올라오고 길을 그렇게 처음부터 텄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 환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예, 무슨 종다이니 또는 무슨 종교니 예, 또 무슨 동이니 선이 예, 그런 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 그런 그 환상인데 우리는 그런 환상을 벗고 자유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 불자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 많이 오셔서 고맙고 도반들 좀 더 많이 데려오셔서 한 3분의 1쯤 채워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돌려드린 그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 한편에는 저 환경 약창계니까 약창계 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약창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전체를 간략하게 편찬했다 하는 개성입니다. 간략하게 편찬했다. 그럼 요 우리가 외우는 약창계 안에 그 말하자면은 환경 전체적인 그 어떤 구성이 다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경제의 해석을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엄경은 워낙 방대한 경이고 심오한 경전이고 정말 화엄경 위에 화엄경 없고 정말 화엄경 앞에 화엄경 없고 화엄경 뒤에 화엄경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화엄경은 대경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해석도 그 과거 화엄경을 연구한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상당히 구구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 경제 해석 1 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간단하게 경제목을 해석하면은 위대하고 바르고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으로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화엄경 입장에서는 십바라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이죠. 얼마나 보살행은 아름답습니까? 꽃처럼 아름답죠. 그것으로서 꾸미는 것을 설한 경전이다.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고래로 해석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화엄 그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이제 또 이제 유인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무슨 두순이니 지음이니 등등 현수법장이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후에 강원에서 교재로 쓰는 그 소초 청량국사 소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현장자의 경제라고 했는데 이 통현장자라고 하는 세속의 거사분의 해석과 그 다음에 청량국사 출가한
스님의 해석, 이 두 분의 해석이 화엄경은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두 분의 해석이 방대하고 뛰어나고, 표준이 될 만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 통현장자 경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발치를 했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무방의다, 무방. 어느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요, 무방. 어느 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아니면 미국, 무슨 동쪽, 서쪽,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리 크다 해도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디라고, 어디까지라고, 아니면 뭐, 우주만치라고, 이것마저도 초월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것을 대의 의미라고 한다. 방자는 뭐냐? 법칙의 뜻이다. 방은 모방자입니까? 우리가 뭐 품행이 방정하고 이제 그러죠. 정말 정확한 거, 법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이것을 이제 방의 뜻이라고 하고, 광자는 이지 변주의, 그랬어요. 이치와 지혜가 두루두루하다는 뜻이다. 그랬는데 이치도 이 유형, 무형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이치. 그것을 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는 그것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됐을 때 그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한껏, 말하자면 커졌을 때, 최고의 지혜에 도달했을 때는 말하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원리를 존재 원리만치 알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 화엄경에서 대방광 할 때 이 넓다라고 하는 뜻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원리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 이것이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주변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 다음 불자는 뭐냐? 지체 무의주의다. 그랬어요. 지혜의 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은 벌써 이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인격화했기 때문에 지혜의 체가 됐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체는 의지에서 머무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어디에도 국한된 이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 그런 뜻으로 불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재의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자유자재하다는 그런 뜻도 된다. 그 다음에 대방광불 화할 때 화자는 뭐냐? 변법계 무진행이라는 뜻이다. 그래요. 온 법계에 담이 없는 행. 이게 이제 아까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 육도만행, 십도만행, 이것이 온 우주에 다 미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보살행은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얼굴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말씨가 아름답고 몸맵시가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고 그 행동이 아름답고,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보살행 이렇게 말해요.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살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우주에 다 미쳤을 때 그것을 대방광불 화 할 때 그 화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음은 시 장음이다. 이것은 장음했다는 뜻이다. 보살의 아름다운 행위로서, 보살행으로서 이 세상을 장음했다고 하는 뜻에서 대방광불 화음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어요.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환 스님은 좀 후대 스님인데요. 능경 소도 쓰시고, 그 다음에 법화경 해석도 있고, 선사이면서 경전 해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화엄 요해라고 하는 데서 또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화엄경 개론이 되는데, 그럼 뭐 화엄경 그 아주 질려버려요. 화엄경이 질려버리고 아무 재미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런 것을 발췌해서 제가 좀
참고가 되게 또 스님들이 어디서 강의하실 때 법문하실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방광불 그랬어요. 대방광불은 표 본지야요 그랬어요. 본지 본래의 지혜를 표한 것이다. 대방광불 하는 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지혜 그 말입니다. 이건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는 그 몇 푼어치 안 됩니다. 우리 저 근본 마음에서 본래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게 대단한 지혜거든요. 그 대방광불 하면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자면 두드려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잠자고 있는 본래의 지혜를 두드려 깨우는 일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화엄경 공부가 바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 묘행야 그랬어요. 전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한다는 뜻이. 묘행을 설명하는 것이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아름다운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본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등 불성이다.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있는 부처의 성품. 아주 딱 들어맞죠. 그 다음 묘행은 뭐냐. 본진 덕용야라 그랬어요. 본래 진실한 덕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살행을 잘합니다. 그게 묘행이겠죠. 어디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봉사활동 잘하고 아주 어딘지 보살행을 해서 가나 오나 아, 저분은 보살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 본래 진실한 덕의 작용일 뿐이에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결국은. 우러나는 것은 저 깊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눈을 뜨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묘행이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대는 은 체극무해 말하자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은자는 그런 뜻입니다. 체극무해를 말하는 것이니 체가 지극해서 그 체가 지극해서 바깥이 없다. 지금 우리 법당은 지금 큽니다. 상당히 크지만은 바깥이 있어요. 또 지구 하더라도 지구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지구 밖이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 하더라도 태양이 뭐 수천 수만 개가 있으니까요. 그 이 태양계 바깥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 태양계를 천 개를 이렇게 말하자면 구획을 짓는다 하더라도 역시 바깥이 있습니다. 수억만 광년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우주를 우리가 구획을 지었다 하더라도 수억만 광년 밖에 또 있어요. 그건 작은 거예요. 불교의 이치에다 그 견주어서 이야기하면 그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는 체극 무외다 그랬어요. 밖에 없다. 바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어디든 간에 끝이 없는 것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을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그 대라고 한다. 참 설명 아주 근사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라고 준동 꼼지락꼼지락 하는 작은 벌레들 준동 함령 그러죠. 그 다음에 현우 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개소예유라 모두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큰 대자 거기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부득이해서 이 책을 지니고 다니지만은 이 책이 대방광불 대가 아니야. 우리 자체가 대방광불 화엄경 대고 이 우주가 대방광불 화엄경 대야. 그대로 이 우주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요. 그것도 작게 말해서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방은 은 상동법계라 그 모습이 법계와 똑같다. 불교에서 제일 큰 것을 법계라 그래요.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뜻이고 이치란 뜻이니까 어디에든지
유형무형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치가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법계라고 그래. 세계라고 하는 말하고는 영 차원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모습이 법계와 같음을 말한 것이니 방정, 평등, 불천, 부동이다. 방은 방정, 평등하다. 반듯하다 이 말이지. 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듯하고 평등해서 불천, 부동이다. 옮기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고칠 거 없어요. 뭐 수술해서 고치고 뭐 세속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따듬어서 고치고 뭐 바로잡아서 고치고 화엄경의 안목에서 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로잡고 고치고 수행하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꽃송이를 좋아하죠. 하지만은 꽃송이는 꽃대가 없으면 꽃송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잎이 없으면 꽃송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저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없으면 꽃송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하겠습니까?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생긴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불천부동이야. 움직일 거 없어. 옮길 거 없어. 아주 마음 편하게 탕탕무해하게 사람을 만드는 정말 그립고 아쉽고 그리고 가슴 조이고 갈등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 화엄경을 통해서 다 해소시켜버리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 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은, 용등, 태허다 그랬어요. 그 작용이 태허, 이 허공, 허공을 불교에서는 태허라 그래요. 큰 허공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광, 그래서 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변 함용 무소지뢰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모두가 다 포함하고 용납해. 그러면서도 서로 장애되지 아니해. 막히지 아니해. 막히고 장애되는 바가 없다. 이게 광이죠. 비좁으면 광이 아니에요. 어디 서로 부딪히면 광이 아니야. 이것이 이제 광의 의미다. 그 다음에 불, 대방광불 할 때 불은 즉 본지지 과호다 그랬어요. 본래의 지혜. 우리가 아까 본지 말씀드렸어요.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지혜를 어떤 밖으로 표현돼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 부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본래 부처와 결과의 부처. 그러니까 무슨 귀신론에서 말하는 본각, 시각 이런 말이 있죠. 본래 우리가 부처이면서 또 부처임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확인해야 하는. 확인 안 해도 고래청자는 사실 고래청자야.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간혹 있습니다. 안 해도 그까지 상관없어요.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어디 뭐 인가받고 자시고 뭐 검증하고 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래청자임이 분명하면은 괜히 남인데 가서 보일 거 없어요. 보일 거 없다고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 들어가면은 굳이 검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교리적인 입장에서 부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래의 부처를 밖으로 확인했을 때 결과로서의 이름을 부처라고 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게. 그다음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라고 하는 것은 만행지인이다. 육도 만행, 십도 만행, 온갖 보살 만행에 대한 원인을 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과 은화. 어떤 결과를 상대로 해서 화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 인화로서 장엄 불가인이라 그랬어요. 인화.
씨앗이 되는 꽃으로서 불과를 장엄하는 것이 의미다. 그래, 장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장엄하려면은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부처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장엄불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환 스님의 이제 화엄요해라고 하는 책 중에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량국사가 이제, 대방공불 화엄경 제목을 해석했는데, 제친 제목으로서 말하기를 대방공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무진수다라지 총명이다. 다함이 없는 경전, 수다라. 불교 경전이 다함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그 경전에 대한 총체적인 이름을 대방공불 화엄경이라고 한다. 근사한 표현입니다. 역시 청량 스님은 참 글도 잘하고요. 안목이 뛰어납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아우러서 한마디로 경전을 요약한다면 대방공불 화엄경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진수다라의 총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주명품 제1자는 즉 중편의 의류지 별목이다. 세주명품 열의 현상분이 이렇게 쭉 나가는 데 대한 것은 그건 괄호 안으로 처리를 했고요. 대의 관겸 무제하고 대방공불 대할 때는 널러서 무제를 겸한다. 이것도 이제 저 앞에서 무외라고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무외. 바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제자는 즉 어디까지, 한계. 한계가 없는 것을 겸하고 있다. 방은 정법 자지라. 바른 이치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방이라고 한다. 광적 칭체 유지라. 본체 칭 앞에서 딱 맞아떨어서 합해 져가지고 두루두루 했을 때, 내가 말하자면은 제대로 광이 되려면은 내가 우주화 됐을 때, 우주화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소소한 거, 너니 나니 무슨 뭐 니 편이 내 편이 이런 것 참 그 마음속에 이렇게 찌꺼기로 남겨둔다고 하는 게 환경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야.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을. 불이 각사 현묘라. 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 현묘한 것을 깨닫는 거죠. 현묘한 것을 깨달은 거. 현묘한 도리를 깨닫는 거. 화유 공덕 만행이라. 화, 꽃하자는 공덕 만행을 비유한 것이다. 공덕 만행. 우리가 이제 보살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보살행이죠. 그 다음에 엄이 식법성이라. 장엄한다, 꾸민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인격을 꾸몄다, 인격이 좀 제대로 됐다라고 할 때는 뭐야? 식법성이냐. 법을 장식을 해서 사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성인. 그 인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불법을 만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또 부단히 은사스님으로부터, 선배스님으로부터, 또는 도반으로부터 또 이런저런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인연을 따라서 이만치라도 지금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치라도. 그게 식법성인입니다. 법을 꾸며서 사람을 이룬다. 성인, 사람을 이루는 데는 끊임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경, 내주, 무갈지, 용천이라. 참 이 말이 좋은 것이, 우리 경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 무갈지 용천이야. 무갈지 용천. 다 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끊임없이 대주는 게 경이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가 여기에 줄을 꺼야 돼요. 무갈지 용천.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대주는 것입니다. 포교를 하거나 여러분들 뭐 법문을 하거나 어디 행사에 가서 한마디를 하거나 할 때,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경 하나 펼쳐보면 되는 거예요. 경 속에는 다 있으니까. 지금 화엄경 보니까 화엄경 뭐 펼쳐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표현이 근사하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갈의 용천. 다 하지 않는, 아무리 퍼내도, 그 샘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대주는 거예요. 그 물을. 아무리 대줘도 끝이 없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경입니다. 왜 그런 경을 안 보냐고요. 우리 불자들이 왜 경을 안 봐. 특히 프로인 스님들은 끊임없이 경을 봐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경이라고요. 경에서 흘러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지식 속으로. 흘러들어오면 어디 가겠어요. 저절로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 현영지 묘이라 현은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런 뜻을 꿰뚫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다 끼고 있다. 말하자면은 이 꽃을 그냥 이렇게 흩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적재적소에 착한 게 잘 꽂는 것과 같이. 여기 관자는 사실은 꽃타래, 목에 거는 꽃타래를 의미했지만은 꽃꽂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맞게 잘 꿰어내서 모양을 갖출 줄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무변지 회해라. 그래서 끝없는 법회를 바다 같은 그 법회를 다 포습하고 있다. 그리고 자종고지 산규라. 영원한 규칙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칙을 까마득한 옛날부터 끝없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규칙, 영원한 법칙으로서의 경전이다. 경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자는 최대요, 최가 크다는 것이고 방자는 상이 형상이 크다는 것이고 광자는 작용이 크다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크다는 것이고 화, 꽃화자는 원인이 크다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크다는 것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이 크다는 것이다. 즉 칠자가 개대라. 이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것이 모두 다 크다 이거예요. 다 크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어스님 한 100년 전 우리나라에 계셨던 경어스님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나게 된 시대의 뛰어난 강사로서 어느 날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것을 보고 발심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크게 이제 도를 이뤄가지고 한국 불교를 정말 다시 일으킨 그런 아주 100년 전에 계셨던 열반은 이제 1939년에 열반하셨습니다. 한참 활동하던 시대가 한 100년 전쯤 됩니다. 경호스님 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천하의 아주 화엄 대가입니다. 말씀 난 김에 경호스님이 오대산에서 보면은 어느 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설법하였어요. 그때 하남 스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남 스님이. 그래서 하남 스님, 망공 스님 이런 이들이 경호 스님, 수월 스님, 해월 스님 전부가 경호 스님 제자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남 스님이 그 경호 스님 밑에 화엄경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하남 스님 밑에서 타나 스님이 공부를 하셨고 저는 이제 타나 스님 밑에서 화엄경을 이제 화엄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했지만 화엄경을 특별히 이제 공부를 했고 타나 스님이 이제 화엄경을 편찬할 때 그 원고 교정에서부터 출판 그다음에 화엄 살림 그 출판 기념으로서 월정사에서 화엄 살림을 두 달 동안 아주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스님들이 여기 지금 모인 스님들 3분의 1 정도 될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 1987년이었습니다. 이 화엄경이 강설 하게 된 그 유래도 이 경호스님의 월정사에서 화엄경 살림한 것과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디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전통을 밟아온 공부다. 경호스님이 오대산에서 하남스님에게 하고 하남스님은 타노스님에게 하고 타노스님은 무비스님인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비스님인데 공부를 했다. 이렇게 그 맥을 알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 경호스님께서 아주 큰 법문을 하셨어요. 환경을 이제
강설을 하시면 당연히 환경 제목부터 강설을 하는데 이 스님은 제목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했어요. 그 저기 뭐 통현장자나 교환스님이나 청양스님 같이 이렇게 아주 판에 박힌 소리, 아주 그 저기 교과서적인 소리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경어스님 다운 선이고 교고 어디에도 걸릴 것이 툭 터져버린 그런 안목으로 화엄경 제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설명하면 오히려 군두대기가 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라 대들보도 대여 대똘도 대여 대가사도 대여 세숫대야도 대여 담뱃대도 대니라 방이라 큰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니라 광이라 쌀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요 광장도 광이니라 불이라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화로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니라 화라 매화도 화요 국화도 화요 탱화도 화요 화병도 화요 화살도 화요 화엄경도 화니라 엄이라 엄마도 엄이요 엄살도 엄이요 엄명도 엄이요 엄령함도 엄이요 화엄도 엄이니라 경이라 면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라 이건 한마디도 누가 수식하지도 않고 갖다 붙인 것도 아닌 수덕사에서 간행한 경어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방광불 화엄경을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건 천하에 경어스님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아주 빛나는 해석이 아닐까. 누가 이렇게 대담하게 파격적으로 정말 화엄경의 본의에 맞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참 이 내용을 처음에 접하고 너무 환희에 들떴어요. 그동안 화엄경이 뭔가 하고 참 정말 오랜 세월 화엄경을 읽으면서 고심을 많이 했지만은 이것을 보고는 그만 마음이 툭 터져버렸어요. 이 제목 하나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접하고 이러한 그 의미인 화엄경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자꾸 새기고 사유하고 읽고 함으로 해서 우리 인격도 화엄의 그런 그 종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